지금 또 한 분이 또 와 그래서 기다리시죠. 네. KBS 춘천 방송국에서 방송하신 걸 보고 달려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춘천을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춘천 방송국 나와주세요. 춘천. 네, 춘천입니다. 아, 이곳에 네, 할머님이 네,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이죠. 네, 네. 김월선 할머님이세요? 네. 네. 서울의 윤순자 씨가 지금 나와 계신데요. 서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에를 좀 보고 계세요. 조금 후면 이제 화면에 비치실 거예요. 잘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강원도 평강군 남면 송곡에요. 네, 송곡에 거기면은 그럼 어머니가 윤 씨라고 그러셨죠? 네. 그럼 어머니가 무척 많이 얼으셨죠? 어머니가 요새 얼굴이 많이 늙으셨어요. 네, 얼굴도 얼으셨죠? 네. 그러면은 또 저기 이삼촌 되시는 분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 그 전에 저 평강 왔는데 오라니까 잊어버렸네. 가곡리. 평강읍 근처요. 네, 가곡리요. 네, 가곡리. 네, 그러면은 그 이름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이삼촌이요? 유기세이라고 든가. 윤규성 씨요? 네. 그럼 이삼촌이 또 한 분 계신다 그랬어요? 한 분인데 모르겠어요. 네, 윤유성 씨. 네. 그런데 그러면은 김영채를 찾는다 그러셨죠? 네. 동생이에요. 동생이세요? 네. 그러면은 그 15살에 해졌거든요. 15살에 시집을 철원읍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서울로 이사 갔다 오고. 맞아. 남편은 6.23년에 그러면은요? 해가면. 그러면 저기 거기 저 이 삼촌 딸이 있었나요? 이 삼촌 딸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 이 삼촌 집이 거기 아이들 하나도 모르세요? 네. 이름을요? 몰라요. 그러면 그 저 송곡의 바로 밑에 계셨나요? 네? 송곡의 그 밑에, 그러니까 고개 밑에 사셨나요? 그러면 송곡의 그 면장 구장 있는데 구장 사는데 거기 살았지. 그러면 외삼촌이 그 가곡리에서 뭐 무슨 사업 같은 거 뭘 하셨는지. 외삼촌이 그 철도에 시집을 줬잖아요. 동생을 15살 먹은 걸 일찍 줬잖아요. 그래가 철원에다 줬는데 그 다음에 남자가 접착해서 6.24변에 군인 갔다 그리고 걔는또 서울로 이사 갔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그 이삼촌 되시는 분이요, 그 가곡리 계실 때 뭘 하셨느냐고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뭘 한 건데. 뭐 네네. 저기 저 과수원도 하시, 과수원도 네? 하시고 또 이런 저 일정 때 야편 농사 같은 거 안 하셨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너무 저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잊으셨나 본데요. 서울의 윤순자 씨 저기, 네. 어떤 관계세요? 참 궁금한데요. 우리 고모님 딸. 고모님의 따님 되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고정 언니가 되시는군요. 네, 그런데 네, 네. 우리 그 영채 언니, 영채만 저하고 같은 또래가 돼서 내가 지금 아까 찾으시는 걸 보고 네. 그 송곡이라 그래서 제가 그것만 알고 지금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알지? 그래 영채 어디에 살아요? 아니 저는 모르죠. 저도 그 어려서 시집 간 것만 알고요. 그때 15살인데 저하고 같은데 저는 이남 나왔으니까 아버지하고 둘이서.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이남 나오고요. 또 작은 아버지랑은 모두 다 이북에 계시고 근데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혼자예요. 어디 살다 어떻게? 예? 그럼 어떻게 알지? 여보세요? 아니 저 지금요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요 저는 혹시 저 그 모녀간이 아니신가 할 정도로 상당히 닮으셨는데 고종 언니가 되신다고 하시네요. 춘천방송국? 네네. 네 지금 할머니께서 연세가 좀 높으셔서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근데 서울에 네, 나오신... 연세가 많으십니다. 네. 76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저기 네. 어머니 되시는 분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하도 오라서 모르죠. 한 우리 아버지가 한 90이 지금 넘으신 것 같은데요. 그 아버지 동생이거든요. 아버지 동생. 네 지금 저 윤순자 씨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거 보니까 정확히 잘 맞으시는데요. 아무래도 저 춘천의 김월선 할머니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전화로 연결해서 서로 확인을 시켜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얼굴은 네. 서로 보셨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 아, 모습은 많이 아시니까 말이죠. 지금 또 서울에 네. 나오신 시간이 그 고정 동생께서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신데 할머니께서 지금 기억이 좀 희미하신가 봐요. 세계 매스컴이 저 이산 가족 찾기 방송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고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스튜디오에 굉장히 키 크신 분들 제가 갑자기 키가 작아졌습니다만은 네, 외국인들이 작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네. 어떤 분들이신지 그리고 네. 이분들이 이 현장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잠깐 그럴게요.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분들이 뭐 단체로 오셨나 본데요. 예. 여기 계신 분이 딱 또 보드윈이라고 네. 미국 국제 감리교 기구의 총재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 방송을 전 세계에 한 분이시고 감리교요? 예, 감리교 세계 감리교회 총재로 계신 분이고 또 이 미스터 도우라는 분은 그 방송을 전체로 맡아서 책임지고 방영하는 그런 분이옵시다. 예, 이번에 우리 광림교회에 그 크루세이드가 있어서 거기에 강사로 오신 김에 저기 와서 이 우리의 이산가족을 찾는 우리 한국의 비극을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서 세계에 좀 소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집회 그 모임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 예, 이제 집회도 통해서 많은 또 이산가족에 대한 예, 예. 말씀도 하시겠지만 또 기도도 하시겠지만 또 이제 이분들이 떠나가셔서 예. 또 고국에 가셔서 우리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대한 말씀 그렇게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예. 이산가족 찾고 있다는 말씀 해주실 텐데요. 예, 그렇게 하고 우선 직접 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예. 현장에 오셔서 보신 느낌이 어떠신가 좀 여쭤봐 주세요. How do you think about this kind of a scene? We have I'm absolutely overwhelmed. It's one of the greatest things I've ever seen. Yeah. It's compassion at its very best. And I think God and the whole world is going to look upon Korea with great favor because of what you're doing to bring these wonderful families back together. 이렇게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순환 가운데서도 이 한국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된 줄로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또 이제 저 보도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분도 제 옆에 지금 서 계신데요. 예. 이분께서도 이제 저 카메라도 지금 두 대씩을 갖고 오셨어요. 직접 예. 또 뭐 카메라에 담으시겠지만 예. 이분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을 보신 것 같이 느끼실 거예요. 예. 이분의 좀 말씀 좀 들어봤으면 예. 좋겠네요. How do they impress about this? I wish I could speak Korean, but I would like to say we have a radio broadcast in America, which is national in scope. Yes. And I hope we can tell the story, the beautiful story of your compassion. And I'm so glad to hear of the success you're having in uniting families that have been separated. It's beautiful. 제가, 예, 제가 한국말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훌륭한 장면을 보게 될 때에 제가 돌아가는 대로 이 미국 전체 방송기구를 통해서 이런 장면을 널리 알려서 이런 이런 참 이 아름다운 장면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 군데 소개해서 미국 국민들이 아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저 여자분들도 오셨는데 저 외국분 그 여자분 소감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네. Mrs. Baldwin. How do you impress about this kind of scene? I am very, very touched seeing these families come together like this. It's just, it's beyond words for me. It's just, I think it's beautiful what you're doing here. 자,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와서 이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될 때에 여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참 귀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네. 이렇게 저 저희들 방송하는 곳을 찾아주신 건 또 격려의 뜻으로도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어제 오늘 저희가 아주 지금 비보를 듣고 있으면서 네. 또 다른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같이 느끼면서 이 공산주의의 만행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같이 비분을 느끼시면서 자유를 사랑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다른 감회를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무쪼록 집회를 잘 마치 치시고요. 네. 또 저희 이산가족 찾는 이 느낌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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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네.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네, 저 대구의 네. 노원효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광주. 네. 네, 광주에 지금 노선효 씨입니다. 네. 지금 저 많은 손님들이 막 가셨기 때문에요. 지금 화면이 서로 지금 두 분이 대구와 광주가 연결이 안 됐는데요. 서로 좀 보시고 계시다가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소녀라 말씀하세요. 네. 소녀라. 소녀예요. 얼굴 양복으로 갔는데 알겠나? 그 뭐 눈웃이 뭐 사막이 없었는데 있네요. 내가 이거. 예. 네. 뭐, 난 뭐 영 뭐 얼굴 모르고 갔다. 얼굴은 영 모르고 가서. 네, 저 고향이 어디예요? 소강, 소강. 소강이에요? 어. 그 우리가 처음에 어디 살았어요? 업자 자
저 뭐야 저 이밤동 선바위. 예, 선바위죠. 선바위 살다 또 들어갔다세요. 소강 아니가? 아니요. 그러면 또 저 배구 데리고 갔다 소강으로 왔는데요. 배우제? 예. 배우제 누구가 있었는데? 배우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다 그렇다. 거리 갔다 가서 나중에 소항으로 왔죠. 그 뭐야 저 애가집은 어디예요? 거기 자 거기 어디라 송정리? 아니 그 저 뭐라고? 교정민 조정민 한참인데 좀 시간이 오랜만에 만나시면은요 예. 우선 말문이 막힌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예. 말씀을 지금 서로들 못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또 서로 확인을 하셔서 네. 가족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네. 되겠죠, 또. 네. 저 서울에서도 계속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네. 확인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783국의 6781번과 5592번 두 대 대표 전화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확인 전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저 자매분이 만나셔서 굉장히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근데 또 오라버님께서 오셨어요 지금. 오빠 얼굴 기억이 나세요? 얼굴 몰라보세요? 아주 모르고 왔는데. 친 오라버님이세요? 네, 친 오빠. 8.15 해방 그 이듬해 2월 달에 해져가지고. 오빠 그때 저기 저. 저 강원도 고성. 강원도 고성. 응. 군수 사택에 응. 언니 사는데. 응? 그렇지. 응. 그것도 언니 어디가? 언니 어디가? 그때 왔다가 언니. 응. 언니네 집에서 오빠 밤에 도망갔다 싶겠잖아. 아침에 그대로 나왔어. 응. 저기랑 저희. 그때 요시오라고 만녀이라고 있었지. 네, 만녀이, 만녀이. 걔가 연애했을 적이거든. 네. 걔가 지금 한 40대 했을 거예요. 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네, 네. 그, 집안에 오라버님이 한 분밖에 네, 안 계세요? 네. 오빠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빠가. 네. 3대 독자 우리 아들이에요. 성은 어디 갔어? 언니, 언니. 양순 언니 안 넘어왔대요. 언니는 형부가 저기 밤에 이북으로 월남하려고 설랑은 짐 싫다가 빨개들한테 붙들려서 원산 가막서로 갔거든. 그래가지고 만영이 데리고 언니가 미연에 갔다가 실이 6.25가 일어나는 바람에 못 나왔지. 네네. 저는 저 집안에 오라버님이 안 계셨어요. 친구들이 오라버님 맞지? 오라버님 부르면 그렇게 부러웠었거든요. 오빠 맞지? 어떠세요? 저... 오라버님 얼마나 불러보고 싶으셨어요? 네. 오빠 맞아. 내가 다 맞춰봤어요. 나 그 동성이라고 네 동성 둘밖에 없어. 큰 언니는 점순이고. 점순이 지금 요새 지금 여든 몇이지 않아? 일어나고인가 지금 살아 있어. 둘째 언니는 민둥이고 둘째 언니 함흥서 사는 언니 민둥이지. 죽고 죽었어. 그리고 양순이 언니네 집에 오빠가 왔더랬었어.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어. 나 엄마 돌아가신 건 몰라. 한 20년 넘어요. 세상에 오빠야. 얼굴이 그렇게 틀려져서. 그 말에 나도 몰라봤어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고생하고 아니 어디 살았었어? 나 그래 성남에 산대요. 그것도 몰랐지 뭐예요 저 것이요. 나 사망신고 다 내버렸어요. 같이 여동생 사망신고 다 내고 네, 작년에 다 냈어요. 작년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찾을 줄 알았죠. 못 찾을 줄 알고 새로 생일을 맞으셨네요. 오라버님 만나셨어요. 네. 사망신고 해도 괜찮다고 말이지 지금 이북사람들 다들 또 가고 좋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찾아본다고 그렇게 찾아는 내가 했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저 이 가정에는 지금 말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라버님하고 여동생하고 좀 가족 확인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 이런 오라버님 되시는 분이 지난밤 새벽 2시쯤에 서울에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네. 네. 댁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네네. 네. 대구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아, 네. 맞았군요. 네. 서울의 변인경 씨께서 지금 화면에 나오셨는데요. 대구의 변리선 씨 맞으세요? 네네. 네,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철지지? 응? 예? 오빠가? 그래. 그 변리선이나 그래. 동생? 들려오세요? 그래, 맞아. 맞나? 그 살아 있었구나 난 죽은 줄 알았어. 네가 다 빠댔네. 응? 어? 네가 다 빠댔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굴만 보셔도 틀림이 없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이고 저렇게 늙었구나. 난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이제 살아 있었으니까 이제 반하는 풀었다. 이제 그래 뭐 사는 거는 떠나. 응? 그래.
한번 내려올래? 나는 깔 행편이 못 되니까 나. 그래 한번 내려와. 그러니까 저 뭔가 할 얘기는 만나서 하자. 네네. 네. 얼마나 급하시면 지금 만나시는 그래. 말씀부터 하셨는데요. 저 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평북 태천. 태천 네. 평북 태천.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친동생이세요? 네,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세요? 친오빠라요. 예. 네. 형제가 몇이신데요? 우리 형제는 7남매 정도, 6남매 정도인데. 네. 6남매 정도인데 이북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형제는 나오고 얘가 이제 우리 둘이는 뭐 해방 전부터 나왔다가 해방 전에 좀 들어갔다가 또 해방 되고 나서 또 나왔던 거네 나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도 6.25 때 애를 갖다 소개한다고 애를 하나 이북에다 갖다 두고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런 거 있고. 그건 어떻게 됐는 거? 뭐? 애 이북에 있던 거? 응? 조카 말이야. 근데 어떻게, 벌써 애가 셋이다. 셋이가? 네, 그래. 저기 저 김포공항에 근무하고 있어. 김포? 김포공항, 김포공항에 저기 저 서북항공에 근무하고 있어. 네. 그럼 다른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기 저 부평 조카들은 네. 큰 조카는 플로리다가 있고 미국에 작은 조카는 저기 매일경제신문의 특파원으로 뉴욕에 나가 있어. 네, 네. 저 지금 저 두 그러니까 남매가 셋째 조카는, 만나셨는데요. 셋째 조카는 지금 부평서 약국 있고. 네. 네. 다른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다른 가족은요? 다른 가족은 뭐 이제 큰형 우리 큰형님 있는데가 이북에 계시고. 네. 그리고 내 또 끝에 동생 막내 동생 큰 누님은 돌아가셨고 네. 막내 동생 이제 이북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북에 하나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알 수 없어요.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서로 왕래가 없으셨으니까 외롭게 그러니까 사셨군요. 저는 없었죠. 네, 형제끼리 왕래가 네. 없으셨으니까요. 한번 군대 있을 때 한번 만났던 거예요. 만났다가. 네, 만났던 거다. 그래, 8년 만에. 헤어지시고 말하고. 그래, 30년 만에 안 만났나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지 그럼. 응, 내려와, 내려놔. 근데 저기 너 남편 살아있냐? 살아있다. 여태? 그래. 응. 네. 반가우시는 말씀이세요. 고생 많이 했다, 나도. 참말이지. 너도 고생했디. 그리고 오빠도. 저기 그 나네, 그때 나네가 지금 30살일 거 아니야? 우리 큰아들이 29이다. 29이야? 29이고. 또 딸 하나 28이고 넷넷이 있거든. 그리고 딸 그래. 하나 치우고 큰아들 단계들이 가지고 수원 있거든. 그래. 수원 공군부대 있거든. 하고 막내 지금 25인데 그 군대 갔다. 군대 갔는데 저 동천 비행당 있거든. 공군으로 갔거든 그것도. 네네. 그런데 이제 7개월 있으면 나온다. 네, 여기 지금 서울 공개월에서 한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좀 해주세요. 두 분 만나시도록 좀 조치해 올리겠습니다. 네, 염려 마시고. 네. 저쪽죠. 엄마 언니야, 나는 언니는 전혀 생각 안 나고 봉선이만 생각나서. 봉선이가 죽었다 그랬지. 봉선이가 죽고 다 있어. 봉순이가 또 응, 있고요. 봉자도 있고 지금 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난 이게 외사촌 동생이고요. 언니. 외사촌 언니시고 네, 동생이 네, 만나셨군요. 고중 사촌인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남매거든요. 네. 근데 1.45 때 이제 우리 얘네 2.30년 우리가 같이 살았었어요. 네. 근데 1.45 때 신갈서 폭격에 잃어버렸어요. 아,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외삼촌이 고정해고요. 이제 정해. 몰라도 네. 정. 네. 고정해인데 고향이 이제 충청북도거든요. 네. 외가가. 근데 얘가 이제 영순이고 영복이 영환이 그렇고 밑에 기집애 하나 있는데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얻고 나갔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고선 해서 이제 이때까지 소식이 없으니까는 다 이제 그냥 이제 고모하고 똑같아. 그래 고모하고 똑같아. 폭격에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근데 열심히 해서 아니 너희들도 저 영환이 영복이 그거 나오면은 똑똑히 좀 바랐다 오늘 나갔다 들어와서 딱 키니까는 이거 딱 나와요. 아유, 그때 바로 들으셨군요. 바로 전화 네. 걸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영순 씨가 찾으시는 방송을 보고 나오셨군요. 영복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한 보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다 죽은 줄 알고요. 신가를 쓴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폭격을 당했고 그랬겠네. 어머니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금방 고모가. 집안에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또 사촌끼리라도 네, 다정하게 지내셔야죠. 아버지는 기세예요. 어, 네, 아버님은 외삼촌은 계시고요. 기시다. 아, 이제 반가우셔요. 고중, 반가우시겠어요. 또.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33건이죠. 네, 33가족이 만나셨고 네. 지방에서 50가족이 50. 만나셔서 모두 83가족이 만나셨는데요. 네. 어젯밤부터 진행 방식을 새롭게 해서 네. 좀 더 한 번에 더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안의 그 증거가 될 만한 그렇죠. 단서가 될 네. 만한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 물건을 저희가 갖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더 많은 가족이 만나신 거를 저희 또 이제 기쁘게 네.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단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네. 직접 나오셔서 이 사안 가족 한 번에 더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도 또 더욱더 많이 연구할 거고 네. 또 이 시간이 끝나고도 전화를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모두 6,511가족이 만나셨습니다. 네. 이산가족 오늘 만나신 분에게 축복을 드리면서 만나지 못하는 분 바로 칼 사건으로서 만나지 못하는 분의 슬픔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온 힘을 모아서 그들의 만행을 응징하는 힘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또 그야말로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산주의 때문에 헤어졌던 가족들의 만나는 시간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소감은 어떻게 되시느냐고요? 이 겨울